분위기 좋구만. 요지근무. 약간 노래도 좀 잘 어울리네, 게임이랑. 까마귀가? 1995년이군요. 저 사람은 뭐야? 야, 그래픽이. 안녕하십니까? I'm glad to see you. And I'm sure we've hired a great guardian. 역시 공포 게임. I know that 입이 안 움직이는데 말을 하고 있어. You might not feel comfortable in this place. 약간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질 겁니다. This cemetery is the 밤에 가장 평화로운 곳이죠. 물론 매우 경계해야 하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명인들이 묻혀 있다고요? Go to Johnny's to get all the details. 조니 방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도구만. 퓨즈도 있고 보안실도 있고. 보안실로 가야겠네. 조니. You must be the new night shift guard. 야, 뭔가 좀 카리스마 있는데. Cemetery isn't easy. The cemetery is equipped with CCTV cameras. 많은 유명인들이 묻혀 있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절대 누구도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세 명의 손님이 있을 건데 안전한 안치실이 부족해서요. 유령 록그룹의 시신을 오늘 밤 여기 보관해 놨어요. 내일 세 명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니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 There's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 the priest told me not to tell you. But I'll share it with you.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매우 중요한 사실. 전임 야간 경비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그 겁에 질린 푸른 얼굴의 시체를 교회에서 발견했었죠.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I thought it's better that you know and stay more alert. 감사합니다. 또 나름대로의 정보를 주시네. Please contact me. 카메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걸 잊지 말고요. 가시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인가? 탭. 뭐야, 개방 시간이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남자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 근데 뭐 어디 있다고 말은 안 해주네. 아, 카메라를 볼까? 잠깐만, 저기 키 큰 남자가 아직도 무덤에 있구만. 가라고 얘기해야겠어. 어디? 아, 저 남자. 굉장히 좀 슬퍼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Excuse me, sir. I must ask you to leave this place. This cemetery is closed for 5 문을 잠궈야 되거든요. And I have to lock the gate. 가시는 거요? 술 한잔 하셨나? 네, 잘 가시고. 이렇게 하고 문 잠그나 내가? 알아서 잠기나? 잠궈. 초조해 보이던데 내 말이 화가 났나? 그냥 대답 없이 나가버리셨어. 나는 근데 이런 데서 근무하기 싫겠다. 뭔가 좀 찜찜할 것 같아. 아, 이렇게 카메라 설치되어 있구만. 여러 군데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교회 내부인가 여긴? 저게 뭐야, 물이 새고 있어 파이프에. 시체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야. 맞지, 파이프 조사하러 가자. 물이 새더라고.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네. 아, 좋다. 이 화살표가 떠있네. 물탱크를 잠가야 돼요.
이거 따라가면 되나? 다시 또 카메라 확인. 계속해서. 응? 서서히 믿을 수가 없구만.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 카메라 보면서 뭐 잘못된 점이 없나, 뭐 문제 발생하는 게 없나, 그런 걸 확인해 줍시다. 어? 저거 떨어졌네. 근데 저기는 어디지? 안치실에 뭔가 바뀌었습니다. 잠깐만, 디섹션 홀이 안치실인가? 일단 여기부터. 만나보구만. 열리는 거 보니까 서서히 좀 지형을 배워나. 어이씨! 예쁘신데?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말이 안 돼. 바뀌었죠? 아니 무슨 저주받은 묘지인가 봐. 이건 또 뭐야? 저기 해골이 해골이 여기 전화온다. 아우 씨, 미친 뭐야? 아 근데 주인공이 너무 반응이 약한데? 이 정도 봤으면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배한테? 지금 벌써부터 뭔가 이상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잠깐만, 저기 방금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 사람을 확인하러 가야겠다. 응? 굳이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문이 잠겨가지고, 어차피 그냥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잠겨 있는 줄 알 거니까 딱히 말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인 것 같네. 이건 뭐야? 이 공동묘지의 전임 경비원입니다. 다음 관리인을 위해 이곳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묘지 동쪽의 무덤 앞에 섬뜩한 수녀가 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녀의 울음소리는 섬뜩하고 불안하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수녀의 목소리를 조금은 견딜만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0번 속삭이세요. 이 수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기절하셨다던 그분이죠? 가셨네. 뭐 안 가셨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쉬어야겠습니다. 잠깐만, 밑에 뭐가 있는데 저건, 이건 뭐 아닌가요? 자자 그러면. 잠을 자야 한다. 지금 자고 이제 밤에 주로 일을 하는 업무니까 일단 이건 꿈인 것 같죠? 요런 데서 잠자면은 꿈이 안 좋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이게 다 뭐야? 십자가. 저기 빛이 있는데? 저기로 가볼까요? 가로등? 이게 뭐야?
떨어지는 꿈이었어. 키가 좀 컸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 떨어지는 꿈 꾸면 키 큰다고. 아이, 나도 어렸을 때 좀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꿨어야 했는데. 접시가 왜 어질러져 있어? 뭐야? 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일단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차량 경보 해제하러 가자. 어우, 씨 어둡구만. 왜 이래? 창고에 연장 있을 거다. 아, 뜯어버리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있구만. 왜 안 가져가죠? 이게 아닌가? 아, 요거야? 차의 경보선을 분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차량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어. 야, 이거 묘지기가 상당히 뭐 이런 식도 있어야 되나 보는 분들? 차량 경보선 난 몰라. 아, 이거요? 돌아가세요. 이 잡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퓨즈가 터졌습니다. 일단 근데 지도에 딱 퓨즈라고 나와있네. 저기로 가보자. 계속해서 이상 증상들이. 이게 좀 망가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고쳐진 건가? 약간 이런 게임들이 뭐 튀어나온 게 없더라도 약간 분위기로 압도하는 그런 느낌? 카메라 한번 볼까? 이게 지금 카메라 볼 때마다 이상한 게 나오고 있으니까. 야, 또 이거 엉망됐네. 안치수. 저 왜 저래, 안치수. 시체들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 처음엔 하나였어. 이제는 두 명에서 지금 사라졌어. 이거 주변 늑대도 살고 있나? 야, 씨 불안한데. 일단 지금 그림이 사라졌고 여기 붙어있던 거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까는 이게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두 개가 그냥 사라졌어. 내용물이 빠져나갈 방법 갖췄나요? 열쇠가 어딘가 있을 건데. 어우 씨 뭐야. 어? 그냥 대놓고 있네? 그러면 저는 따보겠습니다. 만능 열쇠가 없다고? 여기 열쇠가 아닌가 본데? 여기 열쇠야? 여기 열쇠인가? 아, 도끼로 문짝을 그냥 뜯어버려. 아, 이거 뭐야 또. 그런 거 아니야? 무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하하, 여기로.
아, 드디어 전화한다. 그래, 이 정도는 전화해야지. 지금 시체가 다 사라졌는데. 오늘 하루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어? 오늘 추노할 거야. 아, 이 사람 뭐야 또? 아까 낮에 그 키 큰 남자 아닌가요? 사라졌고. Hello. Hello, Mr. Johnny. There's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I just realized that the bodies are not in their place. What should I do? Mr. Johnny? I can't hear you. Can you hear me? Oh, Jesus. 전화 갑자기 끊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쟤 뭐하냐?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처음 보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좀 담담해 보이기도 한데 약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미쳐버린 듯한 느낌?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무덤을 팠구만. 오우 쉣! 묘지의 대문으로 살출하십시오? 죽지 않으려면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어. 그래 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정도는 인정이지. 이 정도면 그냥 이게 묘지 경비원이 아니면 망할 유럽 클럽의 관리자야.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아. 자물쇠가 바뀌었잖아? 아까 전에 그 땅 팠던 놈인가? 뭐야 저 사람들. 자 일단 돌아갑시다. 아니 나였으면 아까 전에 그 안치실에 시체 하나 없어졌을 때, 하나 쓰러졌을 때 그때 그냥 빠졌어. 어떻게 할까? 카메라 볼까? 씨.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어. 이런 장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어. 전화할 수 없고 문을 잠그고. 아, 교회에 누군가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나라면 확인 안 할 것 같은데 자는 게 낫지 않나? 문 잠그고 여기가 그나마 좀 안전한 공간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확인하러 갑시다. 책임감이 엄청 강한 친구네. 여기였나? 교회가? 이건 뭐야? 이 묘지에 묻힌 우리가 그대에게 바치는 전원이노라. 수년 동안 한 악마가 여기에 묻혀 우리 영혼을 괴롭혔으니 그대는 이 묘지 안에 악마를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구해야만 할 운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죽음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아니 미친! 그냥 묘지 관리하러 와가지고 갑자기 퇴마사가 돼버렸어. 이 퇴마하는 날 죽인데 막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발자국이 아니지? 이게 뭐야? 발자국이 맞나? 막 세 개씩 찍혀 있으니까 두 개씩이 아니라 창고로 들어갔네요. 아 아닌데? 여기는 어디야? 웨어하우스인가? 어 여기만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창고 옆에 공간인데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잠금 장치를 부술 연장.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전에 그 쇠지렛대. 그걸로 부수는 것 같구만. 진짜 돈에 미쳤다. 날 여기로 이끌었어. 분명 중요한 것이 있을 거야. 아, 여기가 아까 전에 카메라에 유로 나온 거기인가? 감옥 같은 느낌인가요? 스미스. 그러니까 묘지는 맞는데 좀 약간 특이하네. 어, 안에 이렇게 묘지가 있잖아. 아, 가문 묘. 그러니까 존스 가문 여기 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로버트. 뭐야? 존슨. 이번엔 뭐야? 윌리엄스 가문 혹은 브리튼 가문의 막내가 책과 썩어가는 시체 사이에 놓여있다네? 그러니까 여기 열쇠가 지금 거기 들어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미친 딱 봐도 이거 봉인해둔 거잖아.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봉인해놨는데 이거를 또 풀어버리겠지 주인공이? 자, 윌리엄스. 그리고 여기는 패링턴인데? 번역이 잘못됐나? 윌리엄스랑 패링턴인데 브린튼으로 잘못된 건가? 근데 막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윌리엄스... 이건가? 썩어가는 시체 사이에... 아, 다 열리네. 다 열리니까 그냥 한번 다 열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근데 머리가 삐져나왔는데? 미라처럼 그냥. 일단 여기에도 뭐가 없고 패링턴으로 간다. 아유, 놀래라. 이거다. 책과 썩어가는 시체 사이에. 그럼 이제 이걸로 아까 전에 거기 문을 열 수 있겠죠? 다른 건 다 안 열리네. 딱 봐도 씨. 어? 아, 맞네. 여기 열쇠. 야, 야. 양초에 불이 켜져 있다. 마치 오늘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거를 뭐... 근데 뭐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이걸 풀어줄 것도 아니고. 이거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 이게 되네. 뭡니까? 설마 이건가? 도끼. 도끼로 이거를. 미친놈. 야, 나 첫날이야 오늘 근무. 정신 나갔네 이거 완전히. 이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낮에 카메라에서 보였던 사람 있잖아요. 안경 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엘리아스여,
비록 악마가 이 더럽는 세상에서 당신의 육신과 영혼을 사로잡았지만 오늘부터 자비스러우신 주님께서 당신을 악마로부터 멀리하시어 영원한 잠 속에 평온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아스여,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 속에 두시길. 어? 진짜 불 지르는데? 이거 왜 불 지르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좀 저주받은 느낌이라가지고 그냥 불태웠나? 어? 원래도 사다리가 있었나? 빠져나왔네요 일단. 미션은 클리어했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정비실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해준 건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확인해봐야겠어. 여자 우는 소리. 아까 전에 그 전임자가 쓴 그거다.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수녀가 보인다고 했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20번 외치면 된다고 했는데? 수녀님. 수녀님? 야, 너 솔직히 저럴 줄 알았잖아. 딱 봐도 정상이 아닌데. 여기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놀랄 걸 각오했어야지. 아, 근데 그래도 경비실만 오면 약간 마음 편안해지긴 한다. 자, 돌아왔어요. 이제 뭐 할까요? 이거 십자가 돌아왔어. 카메라? 저 인간 또 저러고 있네? 이 사람은 지금 새롭게 생겼다. 차도 지금 난리 나고 이 사람도 나왔.. 그냥 개판 났네. 잠깐만.. 그냥.. 그냥 모든 장소가 개판 났어. 아씨. 와, 구역을 떠나십시오. 잘도 보내주겠다. 지금 이미 끝이 났어. 지금 너는 전화해. 전화. 아, 전화도 끊겼잖아. 일단 그대로 있고요. 아니면 창문으로 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질러가지고 오히려 봉인이 풀려버린 느낌인데? 저걸로 그나마 좀 막고 있었는데 힘을. 어? 도끼로 사슬 끊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그냥 완전히. 어이, 어디야? 난 죽은 건가? 열어지진 않고. 이봐요! 나 묻힌 거야 지금? 이것들 중에 주인공의 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길 찾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하나? 어? 떨어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죠? 아, 근데 손전등 뺏겼다.
이건가? 와, 이거 다 죽은 사람들 아니야? 와, 여기도 있어. 혹시 너무 어두운데? 경비실로 돌아오네. 카메라 볼까? 아, 신호가 안 잡히죠. 아예 그냥 비디오는 뭐야? 비디오를 넣고 재생을 하세요. 이렇게 넣고 재생. Hello dear viewers. Today's true story is about a man who was hired as a security guard at the Whispering Winds graveyard. However, on the first night, he realizes that the spirits in this cemetery destroy the body of a demon-possessed man buried there as it torments them. 이게 지금 주인공 얘기예요. An unsuspecting guard leads them and burns the body of the demon-possessed man. 어, 죽은 것 같은데 일단은. Know that the spirits are not visible and everything he saw was of demonic nature. Now, the demon has awakened again, and the spirits of Whispering Winds are in torment. Death was the only punishment for this security guard. 야, 이거 난가 봐. 아니. 여기 난가 봐. 아님 전임자야?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좀 조용히 해봐. 절대 위를 올려다 보지 마. 뭐야, 살아남은 거야? 그냥 꿈이었어? 카메라. 어? 살아남은 거 같은데? 뭐지? 누구 오셨네. 좀 만나러 가자. 시신들은 제자리에 있고 어젯밤에 악몽을 떠올릴만한 흔적도 없어. 다행인데? 신부님을 만나세요. 너무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가지고 그냥 꿈을 꾼 건가? 악몽을? 다 그냥 헛것이었나? 야, 역시 그냥 해가 뜨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리네. 밤이랑 낮의 분위기가. 신부님, 정말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How was the first night of guarding at Whispering Winds Cemetery? I think you'd agree that being the guard in this place revives.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근거? 말 안 해. 아직 떠나면 되나? 다른 사람 찾으세요. 전 그만하겠습니다. 어? 이거 내가 운전할 수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살아남은 거야, 만 거야? 해피엔딩? Hang her weary head and cry. When she starts to tell her only loving man goodbye. 김영철이요?
아, 유명한 노래일 텐데 이것도. A woman is a woman all over the USA. 근데 비슷하긴 하다. A woman is. 저기 위에 누구 있다. 그 남자인데 안경 낀 남자? 뭐야? 결국은 자, 빨리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여기는 또 뭐야? 아, 빠져나갔네요? 이봐요. 진짜 뭐야. 이렇게 끝이 났네요.